꼬막이다 꼬막. 대형 꼬막. 가서 서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얼려. 우리가 와서 뭐 사는 거야? 어? 먹고 싶은 거. 꼬막. 꼬막 말고. 꼬막이 유명한 아니. 만두. 이게 유명한 게 맞아? 만두 여기. 만두집 있었잖아, 길가에. 아니.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아. 왜? 별로 안 가. 왜, 거기 싫어? 어. 왜? 별로 만두가 먹고 싶지 않아. 만두가 안 먹고 싶어, 뭐가 만두? 꼬막. 꼬막, 꼬막 만두? 어? 꼬막만 먹고 싶어? 어, 딱히 생각나는 거 없어. 마라탕. 마라탕 있을까? 마라탕 먹어봐. 마라탕 말아서 먹는 게 마라탕이야? 마라 향신료 들어가서. 태백산 내 문화거리. 오빠 물을 먹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해보자. 그래. 오 여기 오늘 국밥? 소설 태백산맥 문학의 거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신기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자, 함께 길이 고고! 아빠, 여기 불교랑 구성이랑 이렇게 화계장터처럼 그런가 봐. 앉아. 어? 앉아. 이게 통로라는 거야. 응. 여기에 쌀 같은 거를 넣고 응. 이렇게 하면 돌리면 응. 바람에 이게 딱 날아가. 그렇구나. 마라탕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준다고요? 어? 보상불에 태어나면 그거 한 개씩 줘요? 그거 지금 얘기 가졌어? 아니. 얼른 나라고 쉬어. 안 나요. 어디라. 우리 딸님이 네. 보석물 아니잖아, 근데. 아, 그래도 하나 드려야지. 여기서 살았을게. 네. 와, 이거 이쁘다. 저거 영광문에는. 마라탕은 이따 좀 이따 먹고. 여기 책방도 있어. 근데 여기 9시까지야. 응, 그러니까, 구경하고. 그래. 여기서 문제집 사자, 그러면. 어? 문제집 하나만 사줘. 어? 문, 초, 중고, 창고, 사, 빈 문제집. 여기서 낱개를 사면 돼. 자, 다섯 개 다섯 개? 응. 보석여관. 이름은 보석여관인데. 아, 여관인가 봐, 진짜로. 여기 관람하는 건데? 응. 아, 마감 됐어요? 네. 4시 반. 여기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가 봐. 술도 가? 술, 막걸리. 아, 여기도 구경하는 데인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도 돼? 어, 들어가도 되는 건가 본데? 여기 누구 집 아니야?
오, 아 여기가 꼬막사로 가는 거지? 어. 차 타고 가야 돼? 아니 걸어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키로당 9,000원짜리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제일 굵은 크기들이고요. 네. 이제 키로당 7,000원짜리 중단 크기 물건데. 판매는 1km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3km 작업해 놓은 거고 이건 5km 작업해 놓은 거고 이런 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해 놓은 거. 그러면은 우리 5km까지는 필요 없잖아. 요 요거만 나나? 어? 요거는 돼. 이것도 너무 많지 않겠어? 한 우리 2kg만 그럼 작업해 갖고 갈까? 네, 2kg도 두 분이서 드실 거면은. 아니 3kg로 사 엄마도 먹을 거잖아. 엄마 많이 먹어. 엄마도? 응. 내일 먹는 거 아니었어? 엄마 먹는 거 아니었어? 와 이거는. 이제 피꼬막. 아 피꼬막이에요? 네, 키로당 4,000원이고 한 망에는 10,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아 피꼬막 한 망에 10,000원이에요? 네. 그 3kg짜리 작업한 걸 가져가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5시가 넘었죠? 아 다들 훨씬 넘었어. 5시 훨씬 넘었다고? 5시 17분. 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응. 오 여기도 있어. 응. 우리 아빠가 더 많아. 바깥에다가. 응. 놔둬가지고 색깔이 다 변했어. 옆돈도 있어 여기. 알아. 근데 아빠가 더 많잖아. 응? 13,400. 됐어? 안녕하세요. 네. 성주 씨 예전에 간장 양념 더 넣어가지고